자격증 내가 따긴 땄는데 이게 필요가 있는 건가? 이제 싶은 거죠. 근데 아마 보통은 그런 이제 강사 양성 해주는 기관에서는 뭔가 이렇게 자격증 공부하게끔 하고 딴게 하는 것까지지 사실 그 이유나 또 그런 과정에서의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줄 수 있거나 케어해줄 수 있는 곳은 많이 없어요. 사후에도 뭐 출강의 뭐 어떤 기회나 그런 섭외권을 준다 해도 그게 뭐 계속이 아니라 이제 한 번? 두 번? 사실 뭐이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이고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곳에서 배우든. 네,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공부를 좀 하고 계시네요. 강사 자격증도 그렇고 CS 쪽으로 또 하고 계시는 네. 거고 좋은 것 같아요. 공부를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 하시고 그리고 취업이나 커리어는 또 CS랑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할수 있는 곳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취업 코칭, 커리어 코칭 그런 쪽의 강의를 할수 있도록 하는 알려주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될 수 있는 강의를 알려주는 곳을 찾으세요. 단순히 시간이 많고 비용이 적게 들고 그거는 그만큼의 또 대가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좀 투자를 하더라도 기왕이면 제대로 된 곳에서 제대로 된 사람한테 그런 커리큘럼을 배우셔야지, 아, 내가 진짜 나와서 강사로 했을 때 그래도, 아, 그때 배웠던 것들을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배우셔야 시간이 아깝지 않고 비용이 아깝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르니까 많은 분들이, 딱 들어보고 나서 시간도 꽤나 걸리는데 그런 과정을 듣고, 너무 남는 게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또 다시 배워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취업이나 커리어나 또 영업 스킬 이런 쪽은 이 대상부터가 사실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네. 취업 커리어는 거의 학생들이잖아요. 맞아요. 20대, 많아야 20대고, 고3 이런 요새는 뭐 특성화고도 많기 때문에 고등학생들도 취업 교육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과 영업 스킬은 또 직장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볼을 가지고 늘릴 건지, 더 크게 만들 건지를 정하라는 이유도 대상이 다르면 강의 스킬부터 다뤄야 되는 컨텐츠부터 내가 어떻게 전달하는 딜리버리의 스킬까지도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조금 잡고 그냥 막연히 다 공부하니까 CS도 따보고 뭐 따보고 SMAT 따보고 이렇게 하시면 사실은 시간 낭비예요. 지금은 이게 자방면으로 막 그러니까 발을 뻗어놓은 그런 상태여서 본인이 내가 뭘 해야 되지 진짜? 이런 고민을 계속 하시게 될것 같아요. 근데 좀 겁이 나더라도 내가 딱 정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최고의 분야의 강사님이 누군지도 한번 찾아보고 네. 내가 이걸 알려줄 수 있는 진짜 좋은 기관이 어디 있는지 그런 데를 찾아보셔서 공부하는 게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만약에 CS 강사를 하고 싶다, 그럼 저는 저한테 오라 그러는데 CS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는 그걸 잘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강사를 하다가 강사를 또 지속하거나 또 강사로 브랜딩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나중에 제가 하고 있는 강의를 들으라고 권장을 드리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단계는 아니신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정하시고 그 분야에서 배울 수 있는 강사님을 찾아가거나 그분의 그런 과정을 좀 들어보는 거 그러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롤모델을 삼으면서 좀 뭔가 딱 표치를 잡고 가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흔들리니까. 계속 흔들리기만 하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몇 년째 흔들리면 그건 사실 힘들잖아요. 그 시간을 좀 최대한 짧게 하면서 잡고 나아가야죠. 그게 잘못된 길이더라도 나한테 안 맞지 않더라도 일단 해보고 나서 좀 돌아오더라도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수입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직장인으로서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잖아요. 네. 프리랜서는 전혀 그런 게 네, 시작할 때 없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프리랜서를 시작할 때 필요한 것중 하나는 내가 이그 손가락 빠는 기간을 버틸 수 있는 경제적인 자본이 필요한다고 내용을 좀 남긴 적이 있어요. 프리랜서 강사는 약간의 힘든 시기가 초반에는 얼마나 그걸 짧게 줄이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입 부분에서는 지금 만약에 프리랜서 강사를 준비한다 그러면 배울 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당장 회사를 이제 내년에 그만두고 프리랜서 강사를 시작한다고 해도
먹고 살수 있는 기본적인 고정 지출에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또 모아놓으셔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일단 수입 부분을 벌써 저 프리랜서 시작했을 때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궁금해요라고 하는 거는 사실 너무 이른 걱정이고 너무 이른 계획인 거고, 지금은 내년에 내가 프리랜서 강사를 시작할 거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거. 그게 지금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평소에 시간 관리, 이것도 이제 프리랜서 강사의 시간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지금 강사분들, 강사 섭외해드려서 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의가 진짜 시간이 다양해요. 어떤 때는 새벽 6시에 하는 강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뭐 저녁 8시, 6시에 하는 강의도 있고, 중간에 업무 시간을 보통 하니까. 그러니까 다양해요, 강의가. 오히려 체력과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한 건 맞는데, 강의가 일단 주 업무가 돼야 되니까, 그 네. 강의 업무 시간이 내일 교육이 1시부터 3시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내 생활 루틴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정적으로 매일 며칠부터 몇 시까지 이런 강의가 있어요라는 건 거의 없고, 매일 다르고, 그 남는 시간을 또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또 프리랜서 강사들의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 강사로 지속하고 잘 살아남으려면 아까 말했던 그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거. 내가 공백 기간을 얼마나 빨리 또 줄여서 도약을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지 그거랑, 그리고 남는 이런 잉여 시간을 그냥 내가 탱자탱자 놀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공부도 하고 또 컨텐츠를 또 업그레이드도 하고 또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또 나라는 사람을 SNS에서 계속 브랜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하는 게 프리랜서 강사가 또 거기서 또 바뀔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프리랜서 강사는. 뭐 우리 상담자님께서 저는 항상 어떤 회사에 딱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런 마인드 참 좋은 것 같아요. 프리랜서한테 잘 맞거든요. 맞긴 맞는데 힘든 건더 힘들다. 그런 힘듦을 또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느냐가 달라지거든요. 있으면 버티고 버텨서 잘 하는데 언젠가는 하는데,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다시 또 회사를 들어가거나 내가 했던 그냥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사실 지금 딱 얘기 나누면서는 원래 했었던 영어 부분을 아예 더 파고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더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 영업하시는 강사님들도 보면 그냥 내가 영업했어요, 경험했어요 해서 강사를 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분야에 성과가 있어야 되고, 네, 그쵸, 그쵸. 내가 이 분야에서 어떤 뭔가를 해낸 경험, 성공 경험이 있어야지 일단 영업하시는 분이나 영업할 사람들이 솔깃하고 듣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영업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네, 맞아요. 같아요. 기본적인 부분.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내가 어느 정도의 선에서 또 어떤 강의를 할수 있는지, 나의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도 잘 찾아보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떤 뭐, 사실 뭐 정답을 드리는 상담은 아니에요. 이거는 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되, 저랑 그냥 대화를 좀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좀 생각을 정리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게이 시간이긴 하거든요. 저랑 대화하면서 어떤 힌트를 얻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목적으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강의를 하시다가 도움을 또 받고 싶거나 강사로서의 그런 강사력, 강의 스킬 같은 거, 그런 거를 궁금해 하시다 그러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강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실질적인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문의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해요.